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저도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봅니다. 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됐는데요. 이거를 미리 해두시면은 계정이 혹시나 잘못되시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유튜브 계정이 있어야겠죠? 구글 계정이니까요. 그걸로 만들어 쓰면 되시고요. 또 네,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서요.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갑니다. 네.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고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가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튜브 여기 수익 창출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그다음에 자기 인증이 됐나 보고, 업로드, 네, 수익 창출, 실시간 스트리밍, 네, 실시간 스트리밍 퍼가기, 장편 업로드, 일부 공개 및 비공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선택하셔야 되냐. 수익 창출을 여기 사용 쪽으로 누르시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수락, 그 다음에 애드센스 요청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창출 환경 설정 설정까지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구독자 1000명인지 1000명 이상이어야겠죠. 1000명인지 그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 네, 하천시간은 다른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지 하천시간을 도달했는지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요걸 받으시면 되는데, 나머지 세 가지 먼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동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검토를 받으려면은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직접 보여드리죠. 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설정 보이시죠? 설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채널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들어갑니다. 고급 설정에서 상태 및 기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게 수익 창출인데요. 아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기 누르면 여기는 요거를 미리 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전 아직 저도 1000명이 안 됐는데 1000명이 되면은 검토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청 시간도 4000시간 이렇게 다 됐을 때 검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4분의 1 정도 채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아까 상태 및 기능에 가셔서 나중에 이 보세요. 이 슈퍼챗을 1000명 되면 쓸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생방송 하실 때 슈퍼챗으로 후원 같은 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도움말 쪽을 누르시면요. 여기 수익 창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로드 기본 설정으로 가셔서, 네, 여기에서 요런 거를 좀 체크를 해 두시면은,
광고를 바로 업로드할 때부터 수익 창출하는 쪽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저장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